센스있게 공공주택 종류 알려주잖아. 에센스 언니, 한재야. 오늘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려줄게.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무엇이냐 설명하려면 먼저 매입임대주택부터 설명해야 하거든. 매입임대주택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 청년, 신혼부부, 일반, 그리고 장기 미임대주택 모두 매입임대주택의 종류에 속해.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이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거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거야. 얼마나 저렴한지는 끝까지 보는 사람만 알려줄게. 작년 12월에 2023년 2차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어.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관악구 TNK 신림이고 이호모 집에 1,165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582.5:1이었어. 정말 어마어마하지? 그만큼 시세 대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일 거야.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야. 입주 자격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4회 안에 재계약이 가능하거든? 길게는 10년까지 살 수 있다는 뜻이지. 이제 신청 자격을 알려줘야겠지. 이름처럼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이지만 신청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뉘어. 공통적으로 공고의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어야 해. 취업준비생, 대학생, 청년으로서 신청 순위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기. 첫 번째는 바로 대학생 전형. 서울특별시 소재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이어야 해. 입주 신청일 이후에 바로 돌아오는 학기에 복학하거나 입학 예정이어도 신청 가능해. 대신 사내대학, 학종은행제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인정대학교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기. 두 번째로는 취업준비생 전형이야.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이후 2년 이내인 사람이어야 해. 여기서 중요한 건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하거든.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상 가입 유형이 직장 가입자가 아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유형. 청년 유형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직장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순위별 소득 기준이 충족하면 돼. 이제 가장 기다렸던 시간,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가 어떻게 되냐?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입주 순위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몇 순위에 속해 있는지를 잘 봐야 해. 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거냐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승부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거나 차상위계층 가구라면 1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2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진 않지만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3순위라는 점 기억하기. 1순위의 경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30% 가격으로 책정돼. 2, 3순위의 경우도 주변 시세의 50%를 적용해서 책정해. 여기서 잠깐! 임대료가 부담되면 낮출 수도 있을까? 정답은 예스야! 연기를 신청 가능한 상호 전환 제도를 통해서 월 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올해 있을 매입임대주택 공고 일정 알려줄게.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8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6월과 12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3월과 9월, 장기 미임대주택은 8월이야. 공고 일정은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고, 참고로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들은 2023년 공고 기준이니까 새롭게 올라오는 공고들은 정확한 내용을 꼭 확인하길 바래. 언니는 다음 공공주택을 들고 다시 돌아올게. 그럼 안녕!